내 슬픈 얘기 하나 몰라. 해봐. 지금 드라마 하나 하고 있잖아. 근데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게 왔어. 아, 내가 이 프로만은 열심히 잘 끝내고 아파도 아파야겠다. 죽어도 죽어야겠다, 진짜.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. 책임감인데, 내가 스스로 내가 몸이 또 아프거나 그래서 이걸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? 그거는 무슨 정말 다른 욕심은 없어. 완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. 요즘 그래 솔직히 드라마 찍고 있는데 아 내가 이렇게 전염병이라도 걸리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먹는 거 뭐 이런 거 자꾸 챙기는 게 요거는 내가 끝내고 그냥 돌아앉아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. 나이 먹어야 알아 이런 건. 저 웅기 언니가 우리 만났을 때 어느 날 이러고 왔더라고. 이게 다 넣으시고서 그지? 여기서 빼가지고 물대는 거야 여기를. 그래서 왜 그랬어? 그러니까 드라마가 드라마를 한대. 근데 마지막, 마지막 거 자꾸 왜 그게 뭐냐면은 치매 할머니야. 그래. 그래서 나는 이제 이연여고 나고는 그 선생님을 만났었거든. 근데 그거 하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. 말려주라고 그런 소리 들었어 내가. 말려라. 나한테 오면 7년 더 살게 해드릴 수 있다. 이랬어요. 말리라고 했는데도 하셨네요. 그래 사람이 갈래 말을 하겠더라.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. 그랬나 봐. 죽어도 좋대. 죽어도. 죽어도 좋대. 왜 그랬냐 그랬더니 노할머니라 방해문 있을 줄 알았대. 그때 치매 걸린 노할머니라 그냥. 그 방해문 촬영 나가는 거야. 한겨울에. 거기서 폐렴이 갑자기 왔잖아. 아니 근데 내가 일주일 전에 봤어. 거기 뚱뚱 보갖고 여기 이렇게 되는데 날 보더니 그냥 얼른 감추는 거야. 그걸 이렇게 10불을 하고 있더래. 뭐 뜨뜻한 물인지 찬물인지 해주고 있다가. 근데 같은 연기자끼리 싫었나 봐. 그래서 괜찮으냐? 근데 말짱에만 말하는 거라. 어? 괜찮아. 그래서 난 지금 밥 먹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얘기 말짱하게 했어. 일주일 전이야, 그게. 그 언니가 그런데 그런 걸 남한테 보이기 싫어하는 언니예요. 아니, 그건 다 떠나서 나는 불쌍해. 우리들끼리 한번 좀 이렇게 준자해지면은 나 좀 좀 데려가라. 그럼. 그 공원 묘지 있다는 대로 한번 가보고 싶어. 아이고. 아니 그거 간다고 그래서 내가 좋아했는데 못 가게 돼서. 결이 곱고 그래도 이게 뭐 사람이 결이 곱고 그래도 이게 뭐 참 착한 사람 아니야. 그래서 아예 바르게 살다 같이 그런데 반듯한데 누구 무슨 뭐 해고자 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. 그건...